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파나소닉 람데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실사용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그 댓글들 정말 잘 봤습니다. 이 저렴이부터 비싼 것까지 다 써보고 결국 정착한 게 이 람데시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보통 다양한 카테고리 제품 중 근본이라고 통하는 것들은 전부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안 그래도 근본이었던 제품이 더 좋아졌는데요. 제가 사용해본 신상 파나소닉 람데시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대충 해도 바짝 깎이는데 심지어 피부 보호도 되는 가성비 쩌는 제품이다. 기존에 이 날면도기 쓰시는 분들은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만약 설득력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기면도기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진짜 신세계예요. 자, 우선 날면도기의 단점을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수염을 불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수염을 불리지 않으면 깔끔한 면도도 안 되고 상처가 나기 십상이에요. 때문에 최소 3에서 5분은 불려야 돼서 시간이 낭비되고요. 추가로 매일 불려서 모공이 넓어졌는데 이 찬물로 모공을 닫아주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공이 넓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모낭염인데요. 면도날을 제때 안 갈아주고 계속 재사용하거나 이 평소에 소독이 없이 사용한다면 박테리아가 증식되기 때문에 모낭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날면도기가 닿는 부분에 트러블이 잘 일어난다면 꼭 날면도기를 의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인데요. 자, 이렇게 일회용 면도기를 쓰면 환경에 더 큰 문제이고 다용을 쓰더라도 면도날을 계속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환경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 건식면도가 안 된다는 건데 건식면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습식으로 해야 되고 얼굴에 유분기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면도 후에 스킨케어를 필수로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 정말 큰 단점이죠. 다음으로는 공간 제약인데요. 자, 만약에 퇴근 후 약속이 있는데 이미 산적같이 수염이 올라왔다면 회사 화장실에서 면도를 해야 되고 이게 끝이 아니죠. 세수, 면도, 스킨케어 그리고 화장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단점들이 전기면도기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첫 번째, 수염 불림. 이 람데시를 사용하시면 굳이 수염을 불리지 않아도 면도가 아주 쉽게 가능해요. 자, 모낭용 같은 경우에도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엔 전자동 세척 충전기를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환경인데 말씀드렸다시피 1년 혹은 2년에 한 번만 갈아줘도 되기 때문에 날면도기와 쓰레기 나오는 차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최대의 장점이죠. 바로 건식면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해당 제품은 심지어 완전 방수 제품이기 때문에 건식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습식도 가능해요. 다음은 공간 제약인데 보시는 것처럼 공간 제약 없이 아무데서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공간 제약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 날면도기의 단점들을 이 전기면도기가 전부 커버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면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솔직히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면도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날면도기처럼 면도만 아주 깔끔하게 잘 해준다면 전기면도기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여기서 람데시가 근본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일반적인 전기면도기들은 절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날면도기처럼 깔끔한 면도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다른 전기면도기를 찾거나 혹은 날면도기로 돌아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중요한 날에는 날면도기를 쓰고 평소에는 전기면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올인원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제품은 원래도 가성비가 좋았던 ESLV92의 후속인 ESLV92U라는 모델인데요. 이 가격을 보면 싸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 제품과 비슷한 절삭력을 가지는 제품들을 한번 찾아보면 가격대가 훨씬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절삭력이 진짜 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 이 절삭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염이 많은 친구를 한번 섭외해봤는데요. 때문에 수염이 많고 빽빽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날면도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습식 면도를 할 거고요. 수염을 부드럽게 불린 상태로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쉐이빙 폼도 바른 상태고요. 이렇게 한쪽은 날면도기로 면도를 하고 나머지 한쪽은 이 람데시 제품으로 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면도가 끝나고 한번 눈으로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 날면도기와 전기면도기 딱히 차이가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현미경으로 확인해봤더니 꽤나 충격이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람데시, 오른쪽이 날면도기인데요. 뭐 일반적인 부분들은 차이가 없으나 이 턱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날면도기의 면도가 조금 덜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피셜을 들어보면 날면도기를 또 굉장히 꼼꼼히 면도를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제품 굴곡진 부분도 굉장히 면도가 잘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턱 부분 면도를 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쓱싹쓱싹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면도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산적 같은 친구한테 실제 사용기를 한번 인터뷰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전기면도기 써보셨어요? 예, 예전에 한번 써봤습니다. 언제 쓰고 언제 안 써요? 평일날 출근할 때나 급할 때 그럴 때 이제 가끔씩 쓰고 중요한 날에는 날면도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날에 날면도기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날면도기가 깔끔하게 면도가 잘 되고 이제 전기면도기는 좀 남는 잔여 부분에 수염들이 좀 많기 때문에 날면도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전기면도기의 절삭력은 날면도랑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예요? 한 8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용해보신 람데시 제품은 절삭력이 날면도랑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95%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중요한 날에도 날면도기를 쓰십니까? 아니면 이 제품을 쓰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 제품을 갖고 있다면 이 제품을 쓸 것 같습니다. 지금 해본 결과 날면도기보다 이 제품이 깎이는 것도 비슷한데 면도를 할 때 뭐 고통이나 상처 이런 것도 안 나고 깔끔하게 잘리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아까 날면도기 사용했을 때 계속 아파서 웃었잖아요. 네네. 근데 람데시 제품 사용할 때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깎았어요, 그죠? 네네. 저
얼굴에 뾰루지가 있는 부분을 면도할 때도 전혀 아프지 않고 잘 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삭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 날면도기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 제품이 절삭력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일반 모터보다 훨씬 빠른 초고속 리니어 모터가 탑재됐는데요. 무려 14,000cpm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초고속 카메라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자, 초당 960프레임을 촬영하는 초고속 카메라인데 보시는 것처럼 960프레임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속도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보시면 도대체 뭐 다른 게 있지 않고 그냥 전원 버튼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수염 밀도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초당 약 220번 수염을 체크하고 파워를 알아서 조절해줘요. 그래서 굵은 수염이라고 판단되면 파워풀하게 돌아가고 얇은 수염은 조금 더 부드럽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도할 때는 신경 쓸 게 없는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제품 30도 예각 스테인레스 오중날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리한 칼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군데에만 칼날이 정말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면도가 안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짜잔! 바로 이 골드 블레이드인데요. 이 골드 블레이드의 역할이 뭐냐? 바로 긴 수염을 먼저 짧게 잘라주는 역할이에요. 제 친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염이 긴 상태에서 면도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몇 번 쓱싹쓱싹만 해도 긴 수염들이 다 잘린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골드 블레이드 때문입니다. 수염이 금방 길게 자라시는 분들은 얘가 긴 걸 금방 잘라주고 나머지 애들이 짧아진 걸 밀착 면도해주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쓱싹 해도 굉장히 깔끔한 면도가 가능해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람데시 최상위급 제품에 먼저 적용됐던 기술이긴 하거든요. 요 기술이 이제 이 신제품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파나소닉 기술의 집약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마무리 칼날 4개가 메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짧아진 수염을 초밀착해서 아주 바짝 깎아줘요. 이것 때문에 날면도기만큼 면도가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바짝 붙어서 밀착 면도를 하는데 상처는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20D 액티브 서스펜션 덕분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불곡진 부분도 잘 깎을 수가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슬라이드 롤러 두 개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피부 보호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이 뒤쪽에 짜잔 이렇게 팝업 트리머도 있는데요. 이 45도 각도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구렛나루나 긴 수염 등을 아주 효과적으로 면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바짝 깎아주는데 굉장히 안전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장점들 덕분에 한두 번만 쓱싹 지나가더라도 면도가 잘 되고요. 아주 바짝 깎이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제품도 사실 관리를 잘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이 제품은 세정거치대가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세척, 건조, 충전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세척액을 넣고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간단히 세팅한 다음 면도기를 넣고요. 버튼 한번 누르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세척, 건조, 충전까지 자동으로 해주는데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세척, 건조, 그리고 완충되는 시간까지 다 한번 확인해보니 한 90분에서 10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제품 추천군 한번 나눠봤는데요. 수염 길이나 밀도, 그리고 주머니 사정에 따라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 날면도기 사용 중인 사람들은 무지성으로 오늘 리뷰한 ESL V9U 해당 제품 구매도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 날면도기랑 비교하기엔 솔직히 급차이가 너무 나는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수염이 많은 편이다 그런 분들도 오늘 소개해드릴 ESL V9U를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인의 수염이 진짜 너무 과하도록 많다, 자, 이런 분들은 ESLS 9AX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육중날 제품인데요. 기본적으로 육중날이고요. 람데시 끝판왕 모델이기 때문에 더 잘 깎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본인은 학생이라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나소닉 람데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미만 제품도 많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제품을 고르면 돼요. 자, 마지막 그냥 난 잘 모르겠고 너가 추천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ESL V9U를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격도 적당하고 구성품도 좋고 누가 사용하더라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후회 없는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이 파나소닉 람데시의 신상 모델인 ESL V9U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남성분들 솔직히 이제 날면도기 그만 쓸 때 됐잖아요. 그냥 이 제품으로 넘어오시면 신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성이다, 근데 남친 혹은 오빠나 동생 아니면 아빠까지 아직도 날면도기를 쓰고 있다, 혹은 기존에 사용 중인 전기면도기 만족을 못한다, 그렇다면 생일 선물 혹은 뜬금포 선물로 주신다면 올해 가장 잘 쓴 돈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구나 만족할 만한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되는 분들은 이 영상 말고도 다양한 후기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면도기의 근본이 왜 람데시인지 실사 후기들로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상에 쪼그러면 도움 되실 거다,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 들으시면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꼭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